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를 맞고 다니네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비를 쫙 맞고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차에서 다 옷이 말릴 때쯤 되면 현장에 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비를 쫄딱 맞고 또 다음 촬영기 가서 또 이러고 하고 어쨌든 그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비를 맞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는 막 비 맞고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래도 나름 좋네. 예, 여기는 의성에 와 있는데요. 뒤쪽으로 계곡이 쫙 흐르고 컨테이너도 있고 전기도 가능하고 물은 그냥 계곡물을 써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 잘 물고 있다라는 것도 이점입니다. 그리고 유해 시설 전혀 없습니다. 예, 주변에 깨끗하고 어쨌든 비가 왔는데 이 흙냄새도 약간 나고 그럼 좋네요. 예, 오늘 영상을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에 나와 있어요. 지목은 농림지역입니다. 아, 지목은 답 농림지역입니다. 면적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315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네요. 매매가 너무 좋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잘 물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잘 물고 있고, 자, 전봇대 여기 두 번째 전봇대 거기까지가 이제 땅이에요. 땅이 길다라고 국어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 있죠, 여러분들? 여기 컨테이너 있고 저 뒤쪽으로 예, 물이 쫄쫄쫄쫄쫄쫄 흘러나가는 계곡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묵지처럼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듬성성 나무가 되어 있고 예, 밖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물도 쳐 놓으셨어요. 어, 호박도 있네요. 예, 와, 그리고 옆에 이제 계곡물이 흐르는데, 어, 이게 돌산인가봐요. 돌산인데, 와, 이쁘다. 자,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이렇게. 자, 저쪽에 전원주택도 하나 있고, 예, 여기 고속도로도 있고, 예, 옆쪽으로 이렇게 길을 잘 물고, 길다랗게 되어 있는 토지라는 거. 그 외부인도 살 수 있습니다. 요새 1000제곱미터 이하는 살 수가 없는데 농림지역은 이건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더 좋습니다. 그 국어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땅은 또 크게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저쪽까지 그물을 잘 쳐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곡이 어떻게 됐나 계곡을 한번 보러 갈까요? 여러분 빗소리 듣기 좋죠?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 납니다. 아, 또 이제 빗소리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네. 시끄럽다고. 이해해 주세요. 자, 옆쪽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 많이 들어. 신발 다 버리겠다. 컨테이너에 집게하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컨테이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물을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딱 깨끗하게 흐른다. 이렇게 이쁘죠? 물 봐요. 요물 해갖고 펌프 해갖고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이 허드렛물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도 되어 있고. 전기는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밭이 널찍하게 되어 있고, 국어를 조금 더 쓰고 있어서 땅평수는 조금 더 커 보이네요.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계곡에 또 이게 흙이 범람하거나 하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하는데 요 부분 다 여러분들 마감이 되어 있어요. 하천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컨테이너도 있고, 예, 전기도 가능, 물은 농사용 물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히 비가 내리는 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금액대도 괜찮고 땅평수도 딱 활용하기 좋고, 예, 지금 당장은 쉴 수 있는 컨테이너까지도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성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그 영상을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